올라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저에서 새로 공개한 기술인 스냅탭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키보드 스위치 중에 아날로그 스위치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현재 레이저에서 아날로그 스위치를 채택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키보드는 레이저 헌츠맨 V3 프로 모델입니다. 아날로그 스위치 키보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래피드 트리거 때문일 겁니다. 발로란트나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게임을 하는 분들은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래피드 트리거를 통해서 빠르게 키 입력을 끊어낼 수가 있고 또 쉽게 브레이킹을 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아날로그 스위치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자, 어쨌든 아날로그 스위치를 채택한 키보드 레이저의 헌츠맨 V3 프로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 분들은 결국 극한의 빠른 반응을 원하는 하드코어 게이머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래피드 트리거를 지원하는 아날로그 스위치를 탑재한 키보드가 FPS 장르를 즐기는 유저들에게 가장 빠른 키보드로 자리잡았지만 레이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더 빠른 반응성을 제공하는 키보드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아, 물론 새로운 키보드가 나온 건 아니고요. 기존 출시된 레이저 헌츠맨 V3 프로가 강력한 버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레이저의 스냅탭 모드라는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기능은 기존 레이저 헌츠맨 V3 프로 라인업에 바로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헌츠맨 V3 프로를 사용 중이시라면 시냅스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알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해당 알림을 클릭하시면 펌웨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 다운로드된 파일을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하신 후 시냅스에서 헌츠맨 V3 프로의 작동 탭을 보면 이제 스냅탭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냅탭이 어떤 기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의 개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키보드를 사용할 때 서로 반대되는 방향에 해당하는 키 입력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캐릭터는 그냥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좌측으로 움직이는 A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는 D키를 입력을 하면 A값과 D값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캐릭터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스냅탭 기능은 이런 반대 방향에 해당되는 키를 입력을 할 때 만약 A키를 누른 상태라고 하더라도 D키를 누르게 되면 뒤에 누른 키 값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기존 방식으로는 좌측으로 움직이다가 우측으로 움직이려면 A키를 누르다가 D키를 눌렀을 때 A키를 떼야지 우측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A키를 미처 떼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D키를 누르면 바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로란트라든지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게임에서 흔히 말하는 AD 브레이킹, 그러니까 카운터 스트라이핑을 하는 데 있어서 래피드 트리거를 지원하는 키보드가 이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 스냅탭 모드가 추가되면서 더 빠른 반응성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팅에서 개발 진행 중인 기능이 또 래피드 스냅이라는 기능인데 우팅은 기존 제품에서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선주문 받고 있는 제품에서 이 기능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죠. 그런데 레이저는 기존 헌츠맨 V3 프로의 펌웨어 업데이트로 이 스냅탭 모드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 기능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레이저가 제대로 선빵을 쳤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이저 헌츠맨 V3 프로 라인업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꼭 펌웨어 업데이트를 받으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스냅탭 모드, 스냅탭 기능을 꼭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OMW, nothing left to prove. So enjoy the view, taking a picture like Malibu. I'ma have you on tiptoe.